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거치금 불순정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스 6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전반기 우리 근찰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그리 길진 않습니다만은 또 여름 행사들이 교회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래프런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는 헌신하는 어, 그런 사역 속에 임해 주시고, 9월 달 되면은 또근차례가 새롭게 에,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서 오늘 중요한 좀 부분들 함께 어, 말씀을 통 나누고 또 함께 인도를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했습니다. 우리 건찰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귀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날마다 날마다 항상 오늘 제목은 서론의 제목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늘 내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와 더불어, 진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꼭, 나는 지금 꼭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던져야 합니다. 현장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지금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일이 되고 안 되고, 응답이 있고 없고 내가 성공했고, 성공하지 않았고, 그거 상관없이, 진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를 일컬어서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의 진리가 정확한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전부 다 상대적인 거고요. 모든 것이 빨리 변화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베스트셀러 책들이 나와도 예전에는 뭐한 달씩 이렇게 갔습니다만 요즘은 아니에요. 금방금방 바뀌어져요.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점검들이 내게 있지 않으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실에 대한 증금이 없다면은 우리 자신들도 바쁘게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면 뭔가 이게 안 되어지면은 도태되는것 같고 남에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남에게 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보험회사에서 TV 광고를 내보내면은 그 TV 광고를 보는 성, 어, 그 일반 어, 사람, 국민들이 아, 내가 보험을 들어야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보험은 강, 강조, 어, 광고를 계속 내느냐. 그 광고를 계속 내면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내게 어느 날 질병이 찾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서 결국 나도 모르게 보험을 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시대가 너무 빠르게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은 그 시대 속에서 이 부분에 증금이 없으면은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나를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현장에 망대를 세울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공했다 안 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응답 받았다 응답 받지 못다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꼭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금 어떤 길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는 성도로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이건 당연히 우리 자신들에게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시대에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다 없다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상관없게 돼. 왜냐? 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축복된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뭡니까?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바르게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로가 있어요. 배도 그냥 바다에 항해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 비행기가 얼음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등산 같은 산에 가서도 길을 잃어버리면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뭔가 방황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진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현장의 망대를 서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 대한 증거과 함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그러면 은두 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들은 어제 새벽에 메시지를 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부분들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있는 자리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부분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언약의 길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길인데 그 쓰시고자 하는 길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언약 주셔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이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주셨는데 그 방향이 뭐냐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 이 사실들을 여러분 딱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게 될때 여러분이 현장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언약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도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언제 부른받을지 모르지만 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리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도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근세를 주셨는데 참 제사장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참 선지자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참 왕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입니다. 은약의 길을 준비하셨어. 이 은약 붙잡고 있을 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일이 있다지라도 은약이 이루어지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님들이 먼저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균형한 축복의 비밀이 뭐냐? 정말로 은약의 길, 하나님 주신 그 은약의 길,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약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약이 내게 붙잡혀 있다면 우리 인생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느냐? 최고의 축복인 전도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전도 얘기를만 큼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지하고 봉사하고 여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명 어떤 인기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주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와 성교와 세계 복음화 후대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은혜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 자체가 은혜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정의 20장 2 4절에 보면은 사실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 아닙니까? 대적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내게 주신 복음이 은혜의 복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느냐? 내게 자격 있는가? 하나님 은혜로 일방적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뭔가 잘했어? 아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아, 나는 가능이요.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일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참된 헌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저런 헌신들 기중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헌신은요. 내가 은혜 입은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마음 다해서 나오는 헌신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숨김을 쓰임받도록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됐는가 감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참된 중심 있는 헌신이 은혜 아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있어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아 나중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왜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이 있다. 손해 보는 일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알고 들어가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바울의 고백도 그거였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뭐라 했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미 결박과 한란을 기다린다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서 들어갔어요. 알고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물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서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은혜를 아는 자는 어려움하도 문제하도 억울한 일들 당하는 손해받는 일을 당해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간다는 라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 은약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왜 은약을 주셨냐 하나님 우리를 서식으로 하는 길이 뭐냐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잡고 전도자의 길을,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인되어지는 만큼 실제적인 현장의 망대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돼요. 굳건하게. 이게 안 되어지는데 현장의 망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흔들흔들하는데 어떻게 나도 죽을 기, 지경인데 어떻게 현장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은약이, 준비된 은약이 희미해지고, 은약에 대한 확인이 없고, 확신이 없고, 나를 왜 부르시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문제하고 사건이고, 또어움당하면 거기에, 거기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를 그런 흔들림 가운데 어떻게 현장에 망대로 국거리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은약의 길, 은약의 여정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서시고자 하는 길이 뭐냐?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 이 사실 확신 가운데서 우리 건찰님들이 진짜 현장의 망대로 단단히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오늘 현장의 망대로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보물로를 들어가서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현장에 망대로 세워진 이 일에, 어쩌면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은약에 희미해지도록. 사단이, 진짜 사단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공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은약 붙잡는 것, 은약의 길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준비하신 그 사실을 놓치도록 악한 사단은 계속 공경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이고 참된 목적인, 삶의 목적인, 전도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요. 오늘 제목이 공중 근세를 장악할 능력과 <laughs> 영원한 영원한 응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면 알수록 이게 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은약 붙잡고 있는 이것이 다고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진짜 이두 가지 하나님 준비하신 것왜 준비하셨느냐 영적 세계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지어낸 것이 바로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보이는 육신의 것에 의해서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0.1%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시대를 장악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차이지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0.1%가 세계 모든 흐름들을 장악하고 세계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요 그러나 분명히 그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영적 세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은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세상 임금 악한 사단이라 했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사단이라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사단이라 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세 가지 사건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로, 세 가지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어요. 장세기 3장 사건이죠.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내피림 사건을 통해서 시대를 멸망시키는, 시대를 망하게 하는, 시대 망하게 하는 이 일을 장세기 6장에 일으켰고요. 결국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세 가지 사건을 악한 사단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삼 단체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첫 번째로 뉴예지 운동입니다. 뉴예지 운동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네 안에 영웅이 있다라는 거. 이게 장세삼장의 에덴동산에서 똑같은 사건이에요. 악한 사람이 삼단체를 이용해서 하는데 유예지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프리메이션 운동. 뭡니까 명상 통해서 접신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 비룡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프리메이션 운동. 그리고 유대인에 의해서 뭡니까 바벨탑 운동.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뭐냐?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 운동.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 6장의 사건, 11장의 사건이 그대로 지금도 삼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있는 그게 뭡니까? 앞으로 시대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앞으로 살아남게 돼 있어요. 전도도 쉬워집니다. 왜냐? 오직 붙잡고 있으면, 오직 복음 붙잡고 있으면,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직 복음 붙잡은 자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문제들이라는데, 특별히 정신병의 문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도도 쉬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쉬워집니다. 왜냐?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직 복음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갈급해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그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비운동하는 부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자꾸 그 영상이 저한테 한번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왜 이런 곳에 사람이 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걸, 그가려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극단적인 신비주의의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그런데 그게 답을 줄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 운동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땅의 재앙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 외에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운동만이 시대를 살리는 답입니다 복음만 갖고 있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전부 다 경증 문제로 아니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사단이 죽어하는 것이 뭡니까 망하게 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 10장 1 0절에 뭐라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인생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고, 죽이고, 결국은 뭐냐? 좋은 것처럼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사단 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멸망하지 않다? 아닙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스케줄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도께서 스 우리에게 기주한 축복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데, 그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감람산에서 4 0일 동안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 망대를 말씀하셨고요. 그 망대를 가진 사람들이 가는 길이 여정이고요. 그 여정에서서 이정표가 있는데 분명 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정표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영적인 주신 것이 뭐냐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인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영적인 무기인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위로부터 주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게 되어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모든 병든 부분이,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치유함과 같이 일어나시는 일일 수도 있죠. 스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온갖 세상 것들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세상 것들 잡다한 것들로 마음에 신경 뭐라 합니까 생각 복잡하다 그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일 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현장이 보일 만큼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할 만큼. 그게 주일 여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줘요.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실 때. 예배를 놓고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 예배별 때 하나 되어지면서 진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각기 다른 부분들 속에서 모두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배 순서 맡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들도 찬양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귀교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치유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찬양이 될수 있도록 그게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할 그 부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주는 예배가 된다면은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나도 모르는 눈물도 나오고요. 믿음의 고백도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사실은 모든 성도 함께 찬양됐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뭔가 찬양도 가사들이 있잖아요. 이 가사들 그 가사들에 내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게 감사가 되어지고 그속에눈물이 되어 나오고요. 꼭 눈물 나와야 은혜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스미스의 응답을 예배를통해 누려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어마한 축복의 비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장래 일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미래를 알게 된다 했습니다. 미래를 알면.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뭐냐? 어떤 면을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세계를 어느 정도로 아느냐? 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가한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저803 밑에 여러분 실제로 얼름당한 영적을 얼음당한 이런 사람들 귀신의 역사 아는 세계보다 영적 세계를 더 몰라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세계를 알면 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망대의 기도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여정의 기도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이 담겨진 영적 세계에 대한 기도예요 사실은. 그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요 지금 일곱 가지 망대 가운데서 공중 건세 잡은 자를 장악할 능력 우리 그 일곱 가지 중에 나오는 기도 이게 영적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기도에 영적인 거어 기도. 정말로 최고로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될 교회가 이 사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서 악령의 육들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 진짜 귀중한 축복된 영적인 세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그게 유인불에 나오는 내용이죠 세상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 악한 사단이 정사와 건세를 붙잡고 통치자들이라 하죠. 지금 성이 통치자들인데, 정사와 건세자들을 붙잡고, 그러면 그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 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그래서 이땅의 전쟁과 타락과 모든 안 좋은 어둠의 일들이 악한 사단의 배후에서 일으키는 일들이에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그러면서 이상한 종교들 통해서 여기에 백성들이 현혹돼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갈감만 속에 몸부는 칠 수밖에 없는 이 이상한 종교들을 누가 만들어냈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미라이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상한 종교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게 모든 백성들을 빠져서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했어. 하늘에 있는 공중건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 했어. 이 공중건세 잡은 악한 영이 정사와 통치자들과 건세를 자를 붙잡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통치하는 건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둠의 모든 주관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일을 악한 사단이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상한 종교들 통해서 사람들을 빠뜨리는 현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통해서 이상한 종교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 악한 사단이 결국은 공중건세를 잡고 지금은 함정과 틀과 올물을 만들어 이게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죠. 이미 이미 메시지는 여러분 아시겠기 때문에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계시록 12장 1절을 구절에 보면은 큰 환란이 다가오면서 엄청난 영적인 혼란이 이 땅에 오게 돼있어 사단의 어마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오게 돼있어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 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뭐냐. 전신갑주를 치하라 했어요. 13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전신갑주를 치하라. 그 전신갑주의 중요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금 복음의 신발 무시로 성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전신갑주 일곱 가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항상 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항상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이 일을 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어떤 면에서? 정식기도 시간을 놓고 정식기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아침에 눈뜨면 하면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 해도 되고요. 또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가 뭡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도해 놓는 모든 것들을 기도를 해 놓는 마다그 기도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정확한 응답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모든 걸 쌓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당장 우리가 기도했다 이렇게 응답하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해 놓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합께가 선을 이루시도록 더다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 금, 토, 일시대 중요한 집중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면에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모든 성들이 함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고 어, 나갑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교회 속에서 계속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은 우리 랩런트들이죠 인재를 발굴하는 랩런트들을 위한 어떤 인턴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재를 발견하는 그리고 주일은 정말로 다른 것다 내려놓고 영적 스미스에 쓰는 시간들 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스미스 쓰는 시간들 로 주일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뉴스 들으셨습니까? 공휴일을 아예 그 외에 대체 공휴일가 이렇게 나오던 것들을 이제는 주말로 옮겨가지고 금토월요일까지 이렇게 아 금토 주일 주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공휴일로 만약에 공휴일이 금요일이면은 어, 목요일이면은 그거를 어, 공휴일 그경위을 금요일로 옮겨가지고 금토 주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이결게 요일째 공휴일을 치, 앞으로 진행해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일째 지 그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가 어려지게 됩니다. 어려지게 돼요. 그리고 요일째 공유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소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국가적인 또 나오는 부분들 얻는 이익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뭐징금다리 공유 이렇게 잘잖아요 그거를 아예 몰아가지고 주말로 몰아가지고 월요일까지도. 그건 주말로 몰게 되면은 주말에 뭐 하겠습니까? 공유를 딱 받아가지고 다 물불이 놀러 가는 거죠. 진짜 영적 비밀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다 오늘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검토일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이걸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나왔는 그 메시지다 아닙니다.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답입니다. 세 가지들 검토일 이 시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론의이 부분을 꼭 정말 여러분 마음에 좀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게 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내고 열심히 안 내고, 물론 열심히 내면 좋겠죠. 잘하고 잘 못하고 열심히 잘하면 좋겠죠. 그것 이전에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그 길을 가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 또 고치셔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약감도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 하도록 하시고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급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이두 가지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준비하신 은약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은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은약을 주셨느냐?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이사실 붙잡고 여러분 현장마다 현장의 망대가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에도 정말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현장의 망대를 세워 나가는 그냥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전반기 우리 건찰의 귀한 모임을 축복하셔서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건찰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건찰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역 속에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구역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응답받고 일어나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권찰님들이 현장의 망대를 세워 나가는 이 일에 정말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신 언약의 길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려갈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찰님들 되게 하시고 이들 말미이들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힘들어 또 기도하며 또 예선 모든 근찬들의 노고를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공급하여 주옵시며 또 계속해서 우리 구역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기한 축복되는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공중 건세자 자문자를 장악할 귀중한 능력을 누리며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건찰님들 머리 위에와 또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들이 숨기는 모든 구역들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